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포항에 위치한 바로 프렌즈에 왔습니다. 여기 온 이유는요 바로 짜잔 우리 파브루님이 열심히 키워올린 우리 사슴벌레 번데기 방을 한번 싹 다 털어보는 시간에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야 지금 오 여기 보이시나요? 이 친구는 제 생각에 번데기로 추정이 되는 친구가 있는데 한번 털어보면서 다양한 곤충들 보여드리면서 어떤 친구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파브루님 안녕하세요. 동물을 키운 남자 파브루입니다. 야, 우리 파브루는 프렌즈예요. 네, 예, 우리 파브루님이랑 한번 열심히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 차. 번데기는 일부러 요 하나만 가지고 왔어요. 아, 이거 번데기. 얘만 번데기고 나머지 성충이에요? 맞아요, 아마도. 야,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곤충 아파트라고 해서 장수풍뎅이 번데기 방도 열심히 털어보고 사슴벌레 번데기 방도 열심히 털어보고 해봤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한번 털어봅시다. 야, 우리 파브루님이 좀 옆에서 도와주실 거예요. 오, 이 곰팡이 아주 이쁘구만.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한번 해보시죠. 어떤 친구가 나올지. 여기 번데기 방으로 추정이 되는데 살짝 보입니다. 쏟아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아. 100% 암컷입니다. 이거. 아, 뻔하죠. 암컷이에요, 암컷. 그럼 전 수컷 할게요. 암컷입니다, 암컷. 왜냐면은 내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곤충짱밥 25년입니다 여러분. 절 믿어주세요. 참고로 모든 개체들은 암수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아 진짜로요? 예. 아. 전혀 안 돼 있어요. 어, 없네요. 어 진짜 없다. 어? 아 여기 있다. 아 이런 암컷이죠. 띠러리 번데기 방이 굉장히 작았거든요. 오 넓적사슴벌레 암컷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는 뭐가 나올까요? 오 이 친구는 수컷인 것 같아요. 100% 수컷입니다. 이번에 암컷 하실 건가요? 이건 수컷 하겠습니다. 네, 딱 보면 티가 나요. 우선은 암컷 나온 친구는 여기다 클케 옮겨줄게요. 야 지금 30개가 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해체한 이후에도 곤충이 진짜 엄청 다양하고 여러분들이 못 보셨던 곤충들도 있을 거였는데 그것도 한번 같이 소개시켜 드릴 거니까 쭉 시청해주세요. 어우 씨앗 스푼으로 아, 이 친구는 번데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하고 계시고요. 자, 이제 나옵니다. 과연 짜잔, 오 수컷, 오 이거 넓적사슴벌레, 오 단치인가요? 예, 그 뭐 보니까 예, 일단은 단치긴 단치예요. 야, 번데기입니다, 여러분들. 참나무 숲에서 참나무를 갉아먹으면서 살아가는 친구죠. 오 뭐야 이거 요즘엔 많이 스마트해졌습니다. 어 번데기 방 만드시는 거죠? 인공 번데기 방. 맞아요. 이제는 이 제품에다가 티슈를 올려두고. 또 하나 올려두고 물을 뿌립니다. 오 굉장히 신속하고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번데기 방 누르고 모양을 좀 잡아주면 끝이에요. 오 바로 번데기 넣어볼게요. 이야 오 딱 좋다. 야 이렇게 해놓고 랩 씌워놓으면은 관찰도 할 수 있잖아요. 여기 뚜껑도 있어요 이렇게. 오 뚜껑도 있구나. 틈이 있어서 닫아도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오 대박 사건. 자 작업이 좀 많아서 작업량이 많아서 저도 한번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야 이 친구는 수컷인 것 같습니다. 여기 번데기 방에 그런 액체들로 보이는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번데기 방을 하루에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를 진짜 매일같이 턴 적도 많았습니다. 자 오 나왔다. 오 귀요미. 어 작다. 자 여러분들 귀요미 나왔습니다. 넓적사슴벌레 수컷. 오 뭐야 크다. 어느 순간 손에 붙어있었나요? 와 근데 아쉽게도 우어부전이다. 자 여러분들 지금 속날개는 어느정도 접으려고 했는데 겉날개랑 속날개 모두 아쉽게도 우어부전입니다. 여러분들 애벌레에서 번데기 될 때는 용화라 하고요 번데기에서 성충이 될 때는 우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금 이 친구는 번데기에서 성충 될 때니까 우화를 하다가 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어부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래도 아쉽지만 살아가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 이 친구 암컷이다. 100% 암컷입니다, 여러분. 딱 보면은 느낌이 와요. 이번에 아니면은 제가 좋아요를 안 받겠습니다. 오, 이야, 얘 진짜 큰 암컷이에요. 넓적사슴벌레 암컷. 크다. 여기 안에 보면은 약간의 구멍이, 굴이 보이죠? 움푹 패여 있는 아마 그쪽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여기 있다. 자 역시나 짜란 암컷. 지금 사이즈가 좀 작게 나오는데 아쉽게도 좀 작네요. 아무래도 한병 우화를 시켜가지고 아 작아요. 오 넓적사슴벌레 오 단치네요 얘도. 일단 단치네요. 아 일부러 단치 사육하기 고온 사육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아 근데 충격이 좀 통이 갔어요 이번에 옮기면서. 단치 수컷. 야 오
수컷 나왔습니다. 짜란. 또 단체납작 사슴벌레 수컷. 이야, 역시 이게 1년 동안 사육한 개체들이 이제 성충이 돼서 나오는 거라서 굉장히 좀 보람찬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 곤충을 키우신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뭐가 나오려나. 오우, 또 나왔어. 오우, 번데기 껍질까지 해서 납작 사슴벌레 수컷. 이거는 실제로 넓적사슴벌레가 만들어 놓은 번데기 방입니다. 와, 굉장히 매끈매끈하고 부드럽게 잘 지었습니다. 와, 여러분들 굉장히 독특한 친구가 나왔어요. 지금 턱이 번데기 때 눌려서 그렇긴 한데 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가 나왔습니다. 아, 턱 끝에가 쪼여가지고 이렇게 번데기가 됐나 보다. 자, 그리고 오야야야, 큰 거 나왔다. 오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슴벌레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톱사슴벌레라는 친구인데, 오, 얘 굉장히 검정색으로 멋있네. 한 6cm 될 것 같은데 얘는 한번 크기 한번 재볼게요. 제가 한번 크기 맞춰볼게요, 여러분. 아, 아파. 너무 아파요. 예, 가시가. 톱사슴벌레는 턱이 이렇게 휘어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곤충 중 하나죠. 제 생각에 5.9 아니면 6.1 예상해 봅니다. 자, 과연. 오, 진짜 5.9다 여러분들.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5.9. 6.0이라 했죠. 역시 오랜만에 봤는데 맞췄습니다. 사실 찍었어요. 자, 지금 하고 있는데 중간 점검입니다. 와, 짜란. 지금 사이즈가 그렇게 큰 친구들은 나오지 않는데 대부분 넓적사슴벌레고, 좀 아쉽지만 우아부전도 나오고 좀 그렇긴 하네요. 그래도 오, 대체적으로 건강하고 굉장히 멋있는 사슴벌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번데기도 하나 나왔고요. 짜란. 자, 한번 연속해서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오, 여기 나왔다. 오, 얘 큰데? 오, 야, 얘 장치형이다. 와, 턱 진짜 길죠. 여러분들, 장치와 단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랫게 장치형, 오른쪽게 단치형인데 덩치는 비슷한데 뿔의 길이가 다르죠. 오, 써놓. 아무튼 그래요. 오, 오, 여기 있겠다. 야, 여기 번데기 방. 뾰로롱. 암컷. 야, 자, 이 친구도 한번 해볼게요. 우와, 아, 여기 나왔다. 야, 근데 진짜 사슴벌레 진짜 많네. 오, 뭐야, 이거 번데기 방금 부셔보자. 오, 깜짝이야. 오, 멋있다. 오, 이거 뭐야, 왕사도 있네. 자, 이번에 처음으로 나온 친구인데 왕사슴벌레입니다. 오, 멋있다. 이 친구는 사이즈가 보니까 5.6 같아요.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희소한 사슴벌레죠. 자, 한번 재봅시다. 아, 틀렸다. 한 5.4 정도 되네요. 그래서 한 5.4에서 5.5까지는 나올 것 같은 그런 친구. 오, 얘는 너무 이쁘게 있다. 갓 번데기 방에서 우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탈피 껍질까지 보입니다. 오, 근데 얘는 진짜 단치 중에서도 굉장히 이쁜 단치 같은데요. 단치 넓적 사슴벌레. 와, 아파. 처음에 태어난 아이들은. 자, 지금 털다 보니 거의 30개가 되는 그걸 거의 다 털어가거든요. 이 보이시나요?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조금 더 박차를 가해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것도 많이 보여드려야 돼가지고. 뾰로롱. 오, 나왔어. 와, 광택이 진짜 구두약 바른 것 같아. 여기도 나왔네요. 뾰로롱. 오, 이거는 수컷인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뾰로롱. 오, 예쁘다. 귀여워. 장풍뎅이는 안 나오네요. 지금 리비박스 안에 있어요. 아직은 안 돼요. 아, 이렇게 쏟으면 너무 힘들어져요. 장풍뎅이는 보통 단체 사육을 합니다. 나왔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30개가 넘는 번데기 방을 한번 털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한번 해체를 해봤는데 여기 보이시는 사슴벌레들이 완전 가득 두 통이 나왔습니다. 넓적 사슴벌레, 왕사슴벌레, 그 다음 톱사슴벌레가 나왔어요. 이거는 두 번째. 자, 여기 보면은 오, 아, 단치 넓적 사슴벌레랑. 우와, 뭐야, 이것도 귀여워요? 두점박이. 네, 제주도 보호종이라고 알려져 있는 두점박이 사슴벌레인데 이거는 그냥 키우면 불법이에요. 근데 이거 어떻게 키우시게 된 거죠? 저희는 허가받은 기관에서, 허가받은 센터죠, 거기서부터 양도를 받았습니다. 오, 여기 있다. 오. 서류도 다 가지고 있고요. 아, 이건 합법적인 개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와우, 두점박이 진짜 오랜만에 본다. 얘네들이 수명이 짧을 것 같아도 1년 좀 넘게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휴먼기도 가지고 키우다 보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종입니다. 야, 이 친구 지금 보호종 2급으로 제주도에서만 서식하는 제주도 고유종이에요. 이 친구들은 대형인 친구들은 6cm 거의 중후반까지도 자라잖아요. 제가 실제로 본 거로 70mm도 본 적이 있어요. 아, 실제로요? 진짜로 봤어요. 와, 진짜 크다. 얘는 한 5cm 정도 돼 보이네요. 재본 적이 없어요. 너무 작아서 안 재봤어요.
귀여워. 우선 이런 친구들도 있고. 야, 또 이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 친구들은 뭔가요 다? 여러 가지 국내 곤충들이 있어요. 사슴벌레들이고요. 와, 얘 진짜 크다. 넓적 사슴벌레예요. 와, 얘 몇 센치예요? 얘가 85mm입니다. 와, 8.5면은 초대형급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크죠? 자, 자연에서는 81mm인가? 그 정도까지밖에 체질을 못 해봤는데. 와, 85mm. 와, 진짜. 진짜 크다. 와, 이런 친구들도 우리나라에 살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 이 친구는 뭐예요? 얘는 아주 특별한 친구죠. 우리나라의 3대 장수풍뎅이 중 하나입니다. 아, 뭔지 알겠다. 짠. 오, 저 한번 주실래요? 와, 여러분들 이 친구는 둥글 장수풍뎅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저 보시면은 굉장히 좀 작고 그냥 일반 풍뎅이처럼 생겼지만 우리나라 장수풍뎅이 중에서 세 종 중에 딱 그 중에 하나입니다. 와, 벽화식물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친구인데. 오, 얘는 진짜 귀엽네. 제가 직접 번식을 시켜서 우화시킨 거예요. 아, 진짜요? 사육산입니다. 아, 사육산. 보통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요거는 뭐예요? 이거는 표본이에요. 여기 그냥 사슴벌레, 그리고 얘는 왕사슴벌레. 와, 얘도 진짜 크다. 얘 몇 센치 정도 되는 거예요? 75mm가 좀 넘습니다. 75mm요? 75mm요. 여러분들, 그냥 사슴벌레는 이제 강원도에 가면은 진짜로 자생하는 종입니다. 정면으로 봤을 때는 사슴의 뿔을 닮았다고 해서 이제 사슴벌레인데 참사슴벌레라고 하고요. 와, 얘 진짜 큽니다. 왕사슴벌레. 짜잔. 와, 이런 건 처음 보는데 얘 몇 센치 정도 돼요? 얘는 92mm가 조금 넘는데 92mm로 보시면 돼요. 아, 진짜요? 와, 9cm가 넘는 왕사슴벌레는 진짜 보기 드문데, 옛날에 기사 있죠. 뭐 1억 원에 팔렸다는 8cm 넘는 검은, 그렇죠, 다이아몬드 해가지고 그런 사슴벌레입니다. 와, 정말 멋있습니다, 체형이. 얘는 뭐죠? 얘는 좀 특별한 넓적 사슴벌레예요. 참넓적 사슴벌레입니다. 오, 그러네. 얘 넓적 사슴벌레랑 참넓적이랑 굉장히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뒷다리마디에 보면은 이제 가시가 없는 게 참넓적 사슴벌레의 특징이고요. 바로 이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에 원래 가시가 하나가 나 있습니다, 넓적 사슴벌레는요. 참넓적 사슴벌레는 그게 없고, 이제 머리 방패도 좀 다르고 턱이 시작하는 부분이 좀 다릅니다. 사이즈도 한번 재볼게요. 얘도 좀 커 보이는데요? 얘도 56mm 가 넘습니다. 오, 진짜. 오, 57이네. 와, 이 정도면 큰 겁니다, 여러분들. 야,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곤충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와, 이 친구는 또 헤라클레스, 그리고 이 친구는 넵튠, 왕장수풍뎅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보통 이런 친구들이 전 세계적으로 살아가기도 하고요. 제가 진짜 자연에 있는 친구들을, 살아있는 친구들을 나중에 꼭 보여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표본들이 있습니다. 와, 골리아투스 대왕 꼬무지라고 불리는 그런 친구들이 있네요. 와, 그리고 이 친구는 등강류인데 사이즈가 엄청 크네. 나 이럴만한 건 좀 처음 보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뻔데기 방에 있는 성충 곤충들을 한번 꺼내봤는데,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꼭 키워보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 Thank you.